예, 미국 상황 좀 알아보죠.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 이런 뉴스 아침에 들어왔고요. 뭐 SNS, 트위터, 페이스북, 유튜브 이런 데서 대통령을 차단해버렸다. 계정을 정지시켰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참 미국이란 나라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지 미국 현지 얘기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. 워싱턴 업데이트 박상현 칼럼니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이게 지금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되면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서 네.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?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어떻게 예측들을 해요? 미국에서는요? 우선 그 상원에서는 임기 내에 통과되는 거는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그래요.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약 그게 사실 상원에 들어가면 재판이거든요. 아하. 그래서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예. 그거를 뭐 양쪽에서 다 증언을 하고 하려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은 잡히기 때문에 네. 이 시간 안에 결정 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하원만 통과했기 때문에 탄핵은 된 상황이고요. 네.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을 거쳐서 이제 그 죄를 확정하는 과정은 아마 임기가 끝난 후에 진행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돼 있는 건가요?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, 미국은? 미국은 좀 달라서 직무 정지는 아닙니다. 그래요. 직무 정지는 아니고 네. 예, 그냥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? 사실 그 하원 민주당에서 민주당 하원 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. 네. 그 탄핵을 할 때만 해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 했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이번에는 선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? 11월에. 그래서 네. 이제 앞으로 하원 의원들은 2년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를 걱정해야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트럼프를 제대로 그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.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하겠다.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? 네, 그게 굉장히 강하고요.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예. 트럼프가 지금 한 행동이 이제까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뭘까? 헌법을 망가뜨린 행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놔두고 넘어간다는 거는 첫째는 미국 사회 아주 나쁜 선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.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세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세계에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. 네, 단순한 뭐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. 지금 네.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SNS에서도 다 차단이 됐다. 계정이 정지가 됐다. 이 트위터, 페이스북, 유튜브요. 이거는 아니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? 이게 참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. 임기 얼마 안 남아놓고 갑자기 이러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도 없는 네. 거고 미국에선 여론이 어떻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. 선포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왜냐하면 사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 조치를 취한 것도 자기네들이 그걸 원해서라기보다는 여론에 밀려서 한 거거든요. 그런데 네. 그 여론이 사실 지난 4년 내내 트럼프도 다른 사용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하면은 차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소셜미디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일반인이면은 차단을 하겠는데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, 결국 이제 대형 사태가 터지고 이제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 상황까지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이쯤에서 차단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겠죠.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쟁점이 있잖아요. 미국은 워낙 표현의 자유를 네.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직접 네. 뽑은 대통령 선출 권력을 일개 사기업에서 입을 막아버린다?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세요?
네, 그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전형 그 굉장히 유명한 인권기관 ACLU에서도 네.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인권단체이기 때문에 네.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도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경고를 했거든요. 그 거기서 ACLU에서 반대를 한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입을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.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. 소셜미디어 이전에도 대통령은 얼마든지 국민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. 매스미디어가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예. 지금도 사실 트럼프가 국민한테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통로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소셜미디어로 그 대통령 당선까지 왔던 트럼프기 때문에 예.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. 그 또 하나 좀 복잡한 게 아니 이게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주가는 막 떨어져요. 이게 결정을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사실 그 페이크 트위터 입장에서는 좀 트럼프가 좋은 고객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. 사실 그 4년 전만 해도 트위터가 이 정도로 관심을 끌지는 않았었어요. 그 트위터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열심히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이제 트럼프의 트윗을 받고 실제로 트럼프의 팔로워 숫자가요. 트위터 그 하루 사용자 숫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전체 숫자만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비즈니스를 지금 잃는다는 거는 굉장한 타격인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트위터가 덕은 봤지만 리스크도 같이 커졌거든요.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그것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페이스북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.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일을 겪긴 했지만은 네. 페이스북은 뭐 트위터도 비슷한 업종이긴 하지만 광고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광고 그 수익이 굉장히 줄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그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어갈 그 반독점 혐의 조사가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. 주주들은 좀 불안해하는 대목이 있죠. 근데 이 와중에 그 미국의 통신품위법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거잖아요. 이 논란이 있던데 네.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? 이게 좀 복잡해요. 네, 이게 사실 좀 그 복잡한 부분이 있는 문제입니다. 원래 그 통신품위법 그 230조라는 거는 네. 원래 이랬습니다. 인터넷 포럼 같은데 글을 남기는 사용자들이 글을 남기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 같은 예.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글을 남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였거든요. 예.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90년대입니다.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게 96년인데 그때 그 인터넷 기업을 그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 대신에 그 사용자가 남긴 글에 책임지지 않는 대신에 그건 우리가 법이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은 열심히 그 게시판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노력을 해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. 그런데 트럼프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우익의 포스팅을 계속해서 삭제하거나 아니면 제한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종의 보복의 성격으로 그 230조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예. 사실 좀 우스운 것이 만약에 230조가 예. 없어지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. 더 열심히 차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드릴게요. 예, 예. 예, 여기까지 드릴게요. 박상현 찰롬 리스트였습니다.